불이 생겨서 좋아진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는 불이 없어서 무척 추웠어요. 그래서 번개의 신이 나무에 불을 붙여주었지요. 하지만 뜨거운 불씨를 어떻게 가져와야 할지 걱정이에요.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는 아주 몹시 추웠대요. 그래서 동물과 새들은 두꺼운 털옷을 입고도 벌벌 떨었답니다. 번개의 신은 추운 세상을 내려다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 동물들에게 불을 만들어주는 거야. 번개의 신은 섬의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에 불을 붙였어요. 와! 우리에게도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불이 생겼다! 동물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섬에 있는 불을 어떻게 육지로 가져오느냐는 것이지요. 동물과 새들은 모두 모여 숲속에서 회의를 열었답니다. 걱정 마! 내가 섬으로 날아가서 불을 가져올게!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까마귀는 섬으로 날아갔어요. 하지만 까마귀는 불 근처에 가자마자 새까맣게 타서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못했지만 내가 꼭 불을 가져올게요. 올빼미는 조심조심 섬의 나무에 무사히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불타는 나무 둥치를 내려다본 순간 그만 강한 불꽃에 눈을 다치고 말았어요. 아무나 불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영리한 나라면 몰라도. 검은 뱀은 강을 헤엄쳐서 섬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풀 사이를 살며시 기어가서 나무 밑동의 조그만 구멍으로 슬쩍 들어갔지요. 밑동 안으로 들어가면 뜨거운 불길을 피해 조그만 불씨 하나를 꺼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휴, 뜨거워! 하지만 구멍 안은 너무나 뜨거웠어요. 뱀은 그만 껍질을 몽땅 태우고 허둥지둥 도망쳐 나왔어요. 뱀마저 불을 가져오는 데 실패하자 아무도 불타는 나무 가까이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예전보다 더 춥고 쌀쌀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빨강 까망 알록달록 줄무늬가 있는 작은 물거미 한 마리가 나서더니 말했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 거미는 꽁무니에서 줄을 술술 뽑아 조그만 그릇을 짰어요. 이 그릇을 등에 얹어서 불을 담아올 거야. 라고 말하며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서 섬으로 가는 거예요. 거미는 몸에 차가운 물을 묻힌 다음 불 가까이로 갔어요. 몸이 뜨거워지기는 했지만 작은 불씨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거미는 불씨를 재빨리 그릇에 담은 다음 다시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서 육지로 왔지요. 우와! 드디어 우리에게도 불이 생겼다! 동물들은 손뜻을 치며 좋아했어요. 이때부터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새들은 두꺼운 털옷을 입을 필요가 없게 되었답니다.